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강수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친선? 세 개의 나라가 친선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시험 3급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1, 독, 2.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1, 독, 2.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예.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에게 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삼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그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보이죠. 일본은 1940년 9월 삼국동맹 후 곧바로 인도차이나 북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고무와 쌀 등이 풍부했던 곳, 바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슐라웨시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수입이 막히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재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뭐.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아, 기세가 장난 아니네.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할게요. 예. 하와이에 주둔한 일본 영사관은 미 해군을 정찰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주요 정보를 얻었을까요? 좀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 네. 매일 아침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뭘 합니다. 정답. 크리스 씨.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신문. 맞아요? 크리스 씨 정답. 와! 신문이야? 진짜요? 예. 신문. 현지 신문. 아니 신문은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에는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함대 동향을 좀 상세하게 실고 있었어요. 신문에? 예. 야, 희한하다 그것도. 희한하다. FDR requests funds for 68 Navy vessels.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8척의 해군 함정에 대한 자금을 요청. The second contingent of approximately 30 ships, including the aircraft carrier Yorktown, will leave on or about October 14th, according to unofficial reports. 엄청난 정보네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요크타운 포함한 약 30척의 두 번째 함대는 10월 14일경에 떠날 예정이다. 우와. 아니 비공식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네? 그 말도 안 돼요 이게. 저게 신문에 나온다고요? 이 신문사가 스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신문은 미국 함대의 규모와 활동, 심지어 입출항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내부에 적이 있네. 진짜. 예, 하와이의 일본 영사관은 그대로 이 내용을 일본에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그랬겠다.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아,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예,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시설과 항공기, 함정의 종류는 물론이고요.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라는 것. 이러한 정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와. 또한 먼저 일본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의 주요 지형물들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시 어떻게 진입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게다가
진주만과 흡사한 화산섬인 규슈의 사쿠라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과 저공 비행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때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군을 지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아, 예. 누군지 알겠어요? 예. 영화에서 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본 분들. 이 두 사람은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의 축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조 히데키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건 4년 동안 싸웠던 만주사변의 성과가 제로가 되어 만주국이 위험하게 되고 조선을 국방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은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바로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인물 모두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 봤던 거죠. 아, 이소로쿠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 하버드대에서 연수 받았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고 미국 통이죠. 네,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오래 전쟁하면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장기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된 일본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전쟁, 즉 진주만 공습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길고 긴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세워서 이투루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갔네. 총공격이야. 예, 총공격인 거죠.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와, 속성적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왜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와.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완전 영화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저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아... 그새? 진주만에 그새.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인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 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 탱크와 병창 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 탱크와 병참 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 그리고 렉싱턴호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미국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다. 그렇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연설을 통해서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Everyone was waiting for the applause. The curtains came down. The curtains, the curtains.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1차 전쟁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네, 일본은 뭐 축제 분위기죠.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일본, 미국 이겼다. 네. 그 아홉 명이 올해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아홉 명을 진즈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즈만 공습 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대로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아니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습일에 영국령인 말레이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웨이크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이게 모두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이 점령한 곳들인데요. 와,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밑에 다 먹었네. 그냥 동남아시아의 패자가 됐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본의 팽창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못하죠. 미국은 일본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전력 수정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킴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아,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오오오, 뭐야. 이렇게 도쿄까지 미국의 전투기 16대는
무사히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비록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오래된 역사에서 거의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수도인 도쿄를 공격당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 일본은 완전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많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예.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카기, 카가 네 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두 척, 그 외 점토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포인트, 중요한 터닝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그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네. 와.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어? 뭐가 이상하지? 어?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암호 해독가는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려운데. 서로서로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걸 또 이용을 하죠. 해킹을 알고 이용을 한다고요? 저도 영화를 봐서 이거는 아. 영화? 예. 전쟁 영화 좀 그만 봐. 전쟁 광이네 보니까. 저, 네, 무한경. 네, 혜성 씨. 네, 뭔데요? 그러니까 미드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암호에 써서 보낸 거예요.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어? AF에 식수가 부족하대. 이렇게 암호를 한 거를 가로채서 아, AF가 미드웨이가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예, 미국은 암호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두 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어?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프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예. 아니 그러니까 침몰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프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야, 거의 SCB급인데요? 수리가? 잘 고치네요. 예, 요크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니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 척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선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구야.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세 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아카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 침몰했고 전투함 한 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한 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이오섬 함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 진짜 미국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섬 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어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방어진지를 구축해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받이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진짜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두 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두 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받이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답지. 저렇게 북에다가 불을 그냥. 뭐야? 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훈이라는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훈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에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세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를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선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선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아,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을 인종적으로 노예화하려거나 국가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없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한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전쟁 책임을 묻겠다. 예, 그럴 만한 내용. 예, 전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은 연합국은 특히 포로 학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종류는 포로 학대 외에도 주민 학살, 성폭력, 도시 파괴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유독 일본군에 의한 연합군 포로 학대 이것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전쟁 범죄 중에 특히 저렇게 포로 학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재판의 주축이 되는 연합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포로 학대 문제였거든요. 자국민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사로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100명 중에 23명 정도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인 거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포로 사망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포로 학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이 재판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중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일본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무차별한 학살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강대국에 의한 논리로 그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도 사실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이 전쟁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한국의 피해 문제는 완전히 전범 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추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무시된 채 포츠담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회담이 있고 얼마 후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었죠. 그러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국 정부로서 미국의 시소 시국에 대해서 공동 선언을 유닥する旨 통곡 세시메다오리 하에가타키오 타에 시노비가타키오 시노비 모테반세노타메니 다이케오 히라칸토호스.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전범들을 재판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자 연합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 인물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멀리서 찍으셨네. 근데 알잖아요, 형. 파이프단대 선글라스. 내가 더 선배님. 예, 바로 미국의 전쟁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죠. 네. 맥아더는 연합군 총사령부, 일명 GHQ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맥아더의 등장은 이후 열리게 되는 일본의 전범 재판, 즉 도쿄 재판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1946년 1월 네. 맥아더는 가장 먼저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요. 이는 전쟁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범죄에 따라 전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도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전쟁 범죄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아, 급별로? 네. 전범은 A급과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뉘는데 우선 A급 전범은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동 모의를 한, 즉 평화를 파괴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들을 A급 전범이라고 규정을 했죠. 뭐 통수권자나 리더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범의 대표격인 A급 전범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급 전범은 전쟁 포로를 관리한 전시 현장에서의 장교나 부대장을 의미하고요. 아, 뭔지 그리고 아니까. C급 전범은 포로나 민간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부사관이나 현장의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전범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B급과 C급은 실제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B, C급 전범으로 통칭해서 불렀고 A급 전범은 B급까지 모두 해당하는 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각각의 전범들은 재판받을 장소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B급 전범은 체포된 현지에서 즉결 재판, 비슷한 재판을 받았고요. A급 전범들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기 때문에 도쿄 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타쿠야 씨, 일본에서는 전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태평양 전쟁 결말로 그 뭐 전범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범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어? 그래요? 이제 단체 경기를 볼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경기를 지게 됐다. 그때 그 사람한테 얘는 전범이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전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겁게 쓰이지는 않아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뭐 전범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네, 종종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살벌한다는데. 와, 전혀 몰랐네요. 예, 1946년 2월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자 맥아더의 지휘 아래 A급 전범들의 범죄 여부를 결정할 국제판사들과 전범들의 죄를 파헤칠 검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에게 침략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왔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까지 총 11개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연합국 측이겠네요. 그렇죠. 선발된 판사와 검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것은 바로 A급 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기간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인 192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는 1945년까지로 결정이 되죠. 17년. 그리고 이때 재판소는 네. 곧바로 A급 전범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게 되려. 와. 당시 A급 전범 용의자들은 총 118명에 달하는 숫자였거든요. 와. 그런데 이 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서게 되는 A급 전범은 단 28명뿐이었습니다. 그 뭐야,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 숫자가 확 줄었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가장 책임 있는 인물을 피고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28명만이 전쟁 범죄의 유무를 가리게 된 겁니다. 너무 적다. 그럼 최종적으로 재판에 선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 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리 겸 육군 대신으로 전쟁을 총지휘했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그와 함께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주범들과 만주 사변을 주도한 육군 고위직, 그리고 중일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의 최고 지휘관들과 적극적으로 침략을 선동했던 군국주의의 대표 인물들까지. 이들은 모두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전쟁 포로를 학대한 죄, 또 민간인을 학살한 죄, 그거로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그 제일 첫 번째 사진 아시죠? 네, 도조 히데키. 참. 와. 뭔가 얼굴이 다 당당해 보여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없고 어깨도 막 와. 그렇다면 재판장에 출석한 28명의 A급 전범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100% 안 했다. 100% 안 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 저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놓고. 모두?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이들은 모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석에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태연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들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만한 뭔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무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쿄 재판에서 이들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즉 평화 파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는 A급인 평화를 파괴한 죄와 C급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런던 협정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법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쟤네들 공부하고 왔네. 아, A급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파견된 검사 측은 이들이 제시했던 무죄 논리, 이거를 완전히 배척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도쿄 재판보다 먼저 시행되고 판결을 내렸던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에 따라 A급과 C급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오, 다행이다. 심지어 미국인이 보고 있는데. 전쟁이 왜 합법이야? 저런 변호사들도 참 대단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A급 전범, 즉 변호인은 진지한 공격이 살인죄면 원폭투하는 인류 사상 최대의 살인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범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재판장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 중 숙고하고 숙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원폭투어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게 되죠. 아, 다행이다. 예, 이런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검사 측은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인지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법정 투쟁이 되는 거죠.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 今戦線の武装直が間髪られました米国の流体昭和の後輩まさにこの一戦にある一億国民が一体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 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진은 미군과 함께 도조의 집으로 갔던 기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가 한 말이 한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 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맥아더에게 전해달라. 잘못 썼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네. 그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위치를 재판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바를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빗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도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욕을 당할 바 당하지 말라 그런 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군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도쿄 재판 심판 때에 오른 그 도조 히데키. 저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ABC 거죠. ABC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예.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네. 도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포로들을 묵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7천 명의 미군 중에 40%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가장 우선시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포로 아까 확대하는 그렇죠. 것 기억나시죠? 바로 포로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럼 C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C급 전쟁을 도모하기도 했으니까 A급에서 시작하는 거죠. A, B, C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네. 전쟁이라고 해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은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맺게 돼요. 네. 그건 19세기에 이미 맺게 되는데 일명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29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예,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범 재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네.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그 이유가 도조 히데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학대를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서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조 히데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학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아~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된 거예요? 예, 구출됐었죠. 아빠 부시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안주가 부족해서 인육을 예. 미군 있는 네. 거예요? 예, 내장을.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농담스럽게 했다는 거죠? 아니, 진지했습니다. 진지해서.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척출해서 뭐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훗날 명령을 내렸던 중장은 포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잔인한 포로 학대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당시 태평양 전쟁의 전선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1941년 12월 도조 히데키의 야욕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만여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해상자원 수송의 길목이었던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은 필리핀군과 미군 포로를 잡은 후 1942년 4월부터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벌이는데요. 7만여 명의 포로들을 바탄섬 남쪽에 끝에 있는 말리벨레스에서 오도널 포로 수용소까지 물과 식량도 없이 강제로 행군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거리가 무려 약 120km에 이제 달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행진만 했을까요? 예, 당시 미군 포로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사진들은 행진 중 찍힌 미군 포로와 시체들인데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일본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끝나자 7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1만 6천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략 5만 4천여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니 당시 그 포로들이 도착한 이 수용소 안의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도 엄청 끔찍했죠. 모습은 완전 해골 같았어요. 어머. 자 캐서도 문제 이거 봐. 뼈밖에 없고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수시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생일인 병인데 깎기병에 주로 걸렸는데. 이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포로들이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교수님, 식인 사건이나 이 죽음의 행진의 대상이 미군 포로였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미군들,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이 지난 후인 1944년 10월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이때서야 미군 포로에 대한 학대 사실이 이제 알려졌고 미국 정부와 여론은 이제 분노로 들끓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인 GHQ의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메가더는 도쿄 재판의 포로 학대 문제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재판장에는 바탄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간 이하로 대우받은 사실을 밝히고 죽어간 포로들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울었겠다, 증언하면서. 와, 쟤네들이. 그렇다면 미군의 증언을 들은 토조 히데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지원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 저 진짜 얼마나 화났을까. 포로 관리는 필리핀 담당 총사령관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담당 사령관의 재량에서 벌어진 일이요. 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별거 아닙니다. 발뺌만 하는구나. 네, 들어보니 좀 그렇죠? 이거 네. 남 탓을 했어. 예, 이렇게 도조 히데키는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포로 학대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포로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아니야. 바로 버마, 현재 미얀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일본은 버마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2년 12월 전쟁 물자를 우송하기 위해 버마에서 태국, 시암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전쟁 포로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희생자들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약 5만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약 20만 명의 아시아 포로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등 일본군의 횡포로 인해서 철도가 건설되던 약 16개월 동안 무려 10만여 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맙니다. 10만 명이나? 예, 오죽했으면 이 구간의 철로를 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예, 포로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죠. 네, 예. 강제 징용이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병에 걸리면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예. 원리도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이에 콜레라가 번지게 되면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화형시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화형. 예. 옮길까 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에 포로들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조 히데키. 예, 그게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도조 히데키가 무죄라고 발표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예. 도조 히데키는 도쿄 재판에서 죽음의 철도 건설 당시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지시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의례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죠. 포로한테 그렇죠. 뭐 밥 주고 일 시킨 게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예, 그건 강제 노역을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담아주네. 이후에 도조 히데키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따지면 장장 190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휴. 그는 변론을 통해서 일본이 개전을 결정한 것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은 무죄라는 거였죠. 판사들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에게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포로 학대와 강제 노역, 민간인 학살 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entences you to death by hanging.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도쿄 재판은 일본이 10여 개국에서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좀 생각보다는 아주 초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 왜 또 다른 전범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묵인하고 덮은 건 누구일까요? 전쟁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배후에는 네.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네. 미국이 덮어줬다. 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가장 큰 변수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처벌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 그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형 있네. 더 나쁜 놈이 있었네요. 아, 천황이잖아요. 이분은 뭐 일본 천황 타쿠야시 알죠? 네 맞아요. 네. 일본 쇼와 천황님이네요. 아.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육해군 통지를 했었고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 같은 존재였잖아요. 신적인 존재. 그렇죠. 왕이었죠, 뭐. 네. 쇼와 천황은 대체 어떻게 전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도쿄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쇼와 천황의 처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맥아더의 참모진들은 천황을 재판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정된 일본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이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더 나은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편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은 쇼와 천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천황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해서 도쿄 재판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의 흐름을 바꾼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맥아더였던 거예요. 맥아더가 왜요? 맥아더는 천황을 전쟁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맥아더가 연합군 총사령부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도착한 직후 쇼와 천황은 맥아더를 찾아가 아주 긴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야, 궁금하다. 이때 맥아더는 일본에 대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판은 도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40년 1월 미국의 한 신문에서 발표된 풍자 만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크리스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천황이 Fact is, I'm not God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맥아더가 Do tell 이라고 했어요. 네, 저거는 천황을 너무 낮춘 말이잖아요. 난 신이 아닙니다. 왜? 근데 일본에서는 신으로 알고 있지 않나? 맞아요. 풍자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그 정치적 거래는 천황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 대신에 천황은 신격화된 권위를 내려놓고 일본 국민들의 형식적인 우두머리 역할만 한다는 거였어요. 상징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천황은 자신의 신성성을 포기하는 일명 인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입장에서 천황을 꼭두가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일본을 통치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 맥아더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일본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 앞에 쇼와 천황은 전쟁의 책임에서도 A급 전범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쇼와 천황이 침략 전쟁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되자 또 다른 인물도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어? 또 있어?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지금 저희 28명도 이름 다 못 외웠는데. 난징 대학살에서 포로 사살 명령을 내린 인물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가 전범에서 면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누군데? 그 난징 대학살... 대학살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뭔 면책이 이렇게 많아? 면책된 이유. 설마 정답 재성 씨. 족보에 왕족 족보에 저 사람이 있었어요. 당숙이나 저기 뭐 작은 아버지 쪽 계열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재성 씨 정답이. 오케이. 바로 한 방에 이렇게 맞춘다. 이거예요? 와. You good? 아, 그거야. 그거. Good job, man. Good job. 대단하네. 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쇼와 천황의 친척, 즉 고모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모부. 예, 그는 난징 대학살 직전에 모든 군인 포로를 사살하라 라고 하는 비밀 명령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인물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이 포로 사살을 명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이고요. 왼쪽은 난징 도살장의 원흉, 마츠이 이와네입니다. 1937년 당시 마츠이 이와네가 난징에 있던 모든 일본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황족 출신의 육군대장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에게도 난징의 지휘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는 일본군이 사로잡은 중국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부하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야, 못됐다 진짜. 잔혹한 그의 명령에 중국군들은 사살당했고 더 이상 난징의 시민들을 보호해줄 자국 군인이 사라지자 단 6주 사이에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희생당하는 난징 대학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원흉이네. 하지만 그는 쇼와 천황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쿄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난징 대학살의 모든 책임은 모두 마츠이 이와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뭐 교수님 그럼 천황의 이 친족들은 거의 뭐 처벌 안 받은 거예요? 다 싹 다? 예. 도쿄 재판에서 천황의 친족 중 전쟁 책임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야? 저 당시에 미국은 진짜 이 전범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건 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맥아더.
를 포함한 미국이 되는 거죠. 처벌하지 말라. 예. 메가더 선배. 처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본의 황족 남자들 중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체포를 면하거나 체포를 당해도 기소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모두 메가더의 뜻이었습니다. 도쿄 재판의 모순 두 번째는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루타. 731 부대. 예. 그 731 부대가 전범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오,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아,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저 너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 그 통나무란 뜻이에요? 네,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예,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말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요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왜?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시로를 범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 시로에게 약 25만 엥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 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은 인물 중에는 훗날 일본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게 됩니다. 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아.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 이 도쿄 재판의 세 번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지책에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이나 생물학 개발은 기시 노부스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재판이 진행되는 2년 6개월 동안 형무소에 체포되어 있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조사는 웬일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 7명이 처형된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다시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침략 전쟁에 영향을 미친 그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시 노부스케의 석방 이유는 그가 전쟁을 주도한 일본 지도자의 회의, 대본영 정부 연락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패전을 예감하고 도조 히데키에게 전쟁을 끝냅시다 라고 하는 종결을 주장했었던 것이 정상 참작된 점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풀려난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명분이 지금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야? 당시 네. 일본 총리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주일 미국 대사는 기시 노부스케를 친미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물이라고 윗선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봐, 또 정치적으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기시 노부스케는 1957년 제56대 일본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쿠야 씨, 혹시 또 전범 면제를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이제 극우파였고 이제 극우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침략 전쟁을 주장하면서 소동적인 책을 냈었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도조 히데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도조 히데키가 있네. 네.
그런데 재판 초기에 풀려났어요. 왜? 맨발로 왔네.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 잠옷에다가 토저 히데키의 머리를 갑자기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네? 오, 저 영상이에요? 네. 어, 장면 봤어요. 웃고 있어. 정신병으로. 어, 아 맞아요. 돌발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신 이상으로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어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교수님, 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 학살자들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가 된 A급 전범들의 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도쿄 재판의 또 다른 모순은 기소된 A급 전범들조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28명 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2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같은 전범 재판을 치렀지만 전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상반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독일은 전범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An die Verbrechen zu erinnern, die Täter zu nennen und den Opfern ein würdiges Gedenken zu bewahren, das ist eine Verantwortung, die nicht endet. 일본은 BC급 전범은 물론이고 A급 전범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7명을 기리는 순국 칠사묘를 기리면서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순국 칠사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까지 작성하는 기만을 이제 부리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쟁 학살자들은 버젓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